시편 124편 7절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로잡혀 있던 이방 민족들에 의하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던 그런 속박에서 벗어난 그 상태, 또 영적으로는 우리 신앙인 크리스찬들이 죄 그리고 욕망, 그러니까 그 사탄, 그 악한 그 세력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의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함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얻은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죄의 사슬이 우리를 붙잡고 있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그 악한 영들이, 영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남을 받았습니다. 올무가 끊어졌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그 쇠사슬이, 죄의 사슬이 우리의 발목을 얽매였던, 우리의 마음을 사로 옥죄었던 그 올무가 끊어졌다. 왜?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로부터의 자유가, 선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죄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올무에 얽혀있다라는 이야기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자유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데 무슨 자유가 없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바로 의의 fruit, 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로부터의 자유로움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얽매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그냥 이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들이 힘쓰고 애썼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만족과 나의 재미, 나의 기쁨, 나의 쾌락이죠.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 다였습니다. 그것인 줄 알고 그것을 이루고자, 그것을 가지고자, 그것을 경험해보고자 애를 쓰며 살아간 그 삶, 그 자체가 죄의 올무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문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쏟아주심으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의 발목을 채우고 있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우리들의 눈을 막고 있었던, 가리고 있었던 그 모든 죄의 올무를 벗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이 자유로운 상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고자 그 자유로운 가운데서 마음껏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게 자유를 얻은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확인해 봅시다.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능력, 오직 그 일은 예수 이름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들이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마음껏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